오, 짧다. 좋아. 와, 부럽다. 박세윤 씨. 치킨 아니고 도넛이에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 재밌다. 뭐지? 크리땡땡 도넛 6개 들어있는 박스 아시죠? 네. 그거 아시죠? 큰 거. 딱 찌그러운 거. 네, 어? 많은 거. 그거 두 박스를 들고 늦은 밤에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도 저도 아무 말 없이 집으로 가고 있었죠.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쯤 기사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치킨이에요? 아니요, 도넛이에요. 네? 뭐라고요? 응? 도넛이라고요, 도넛. 네? 그래서 제가 천천히 빵이에요, 빵.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기사님이 아니 직진이냐고요. 직진이에요? 아니 도넛이에요 도넛. 에? 어 재밌는데. 뭐라고요? 도넛이라고요. 직진이냐고요. 빵빵. 어 이게 왜? 어 이게 왜 여기 왔어? 그래 개털로 이런 것도 하나씩 오네. 선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나. 월장원이요 월장원. 아 연장원이 연장원. 연장원. 기사분이 아 기사분이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직진이에요? 도넛이에요. 예? 네? 뭐라고요? 도넛이에요 도넛. 직진이냐고요? 빵이에요 빵. 아이고. 웃기다. 저는 순간 너무 창피해서 어, 이 앞에 세워주세요. 후다닥 내려버렸어요. 곱씹을수록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웃기네요. 이 생각할수록 웃긴 거. 아, 재밌다. 너무 웃긴데? 해털 역대급 사연이라고 할 수 있죠. 기사분은. 이 사람은 미친 여자인 줄 알겠다. 그쵸. 뭐 어디로 가자는 거야? 도넛으로 가자니까 자꾸. 돌자고 하는 거야. 천지연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부르부르 짱! 저는 7년차 애견 미용사입니다. 한 손님이 원장님 근데 있잖아 우리 애가 나만 없으면 막 짖어. 그게 있는 거 같아. 부르부르 짱. 네? 부르부르 짱이요? 아니 그거 있잖아 그 부르부르 짱. 순간 제가 모르는 병이 있나 싶어서 뭐지 하고 있는데 아 그 왜 그 있잖아 그 불안해하는 거. 아 분리불안증이요. 어 그래 분리불안증. 내가 그걸 듣기만 해서 내가 잘 몰랐어. 어제 제 부르부르 짱 아니야? 어 근데 부르부르 짱. 어 그런데 그거 어떻게 고치나. 보호자님도 웃기셨는지 문 앞에서 저랑 막 웃었어요. 보호자님이 가시고 너무 재밌어서 동생한테 제가 야 너 부르부르 짱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동생이 어? 분리불안증? 오! 오! 하고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고요 속에 외침하는 느낌이어서 동생이랑 또 한참을 웃었어요. 아 부르부르 짱. 와 웃긴데? 아 재밌는데? 분리불안증. 이거 재밌는 사연이다. 글쓴이 오예림 씨고요. 제 친구 지연인의 아버지께서 얼마 전 지방에서 올라와 어깨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번에 있는 내내 서울에 있는 지연이가 병수발을 들었죠. 그런데 이번 첫날 아버지 옆 침대 아저씨의 며느리가 아버지 옆 침대 아저씨의 며느리.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모르는 사람입니다. 환우죠, 환우. 그냥 모르는 사람이 환우예요.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병실 환자분들께 드리자. 아저씨 목에 잔뜩 힘이 들어가서는 그렇게 며느리 자랑을 하시더래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싹싹하고 이뻐요. 어떻게 그쪽 어르신도 그 아드님 장가를 보내셨는가? 그 말에 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지연이 오빠는 올해 39 노총각. 아버지 최대 스트레스. 아버지는 엉겹결에 거짓말했어요. 우리 아들 결혼했지? 10살 어린 며느리를 봤어요. 오늘도 오지 말라니까 걱정된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얘가 우리 며느리예요. 하면서 지연이를 가리치더래요. 지연이는 딸인데요.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못하고 한 손으로 핸드폰을 쪼물락쪼물락 거리더니 잠시 후 지연이에게 도착한 메시지 한 통. 네가 며느리다. 코코코코코코코코 미안하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어. 코코코코코. 그날부터 지연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며느리인 척했대요.
외탁을 한 지연이는 엄마를 꼭 닮아서 지연이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 출입이 금지됐죠. 아버지는 병실 사람들한테 굳이 설명을 하셨대요. 우리 마누라는 맹해서 혼자 서울병원을 못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해서 병원에 들른 오빠 앞으로 다시 한 통의 통 메시지가 왔어요. 지연이가 네 처다. 여기 다 지연이가 내 며느리인 줄 알아. 다 내 지연이가 내 며느리인 줄 안다. 이렇게라도 효도해라. 오빠 역시 어이없어 하면서도 이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 와중에 아버지와 옆 침대 아저씨 사이에 신경전은 계속됐어요. 참고 우리 며느리가 임신한 얘기했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요새는 임신하는 것도 포기더라고요. 그러자 지연이 아버지는 지연이의 매력의 똥배를 쓱 보더니 얜 5개월이에요. 우리의 며느리는 5개월이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올해 29된 미혼의 제 친구 지연이는 임신 5개월의 오빠의 아내가 되어 속으로 아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일주일 후 아버지가 태어나신 이후로 지연이와 오빠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어색한 남매가 되어 명절 내내 서로를 피해 다녔답니다. 곽예솔 씨의 사연입니다. 예솔. 저는 아빠를 닮아 아주 남자답게 생겼어요. 아유 예솔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야 축하드려요. 아유, 축하드려요. 이름은 굉장히 여성스러운데 예솔 씨, 예, 예솔 씨. 축하드려요. 아유 건장한 얼굴을 갖고 있군요. 어깨가 떡 벌어진 모양이네. 어 진취적인 얼굴이 있어요. 네 기상이 넘치는 얼굴 자체가 호연지기인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저는 아빠를 닮아 아주 남자답게 생겼어요. 축하드립니다. 여자인데요. 어릴 때 밖에 나가면 장군감이란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죠. 딸인데. 야, 그렇죠. 여기까지 칠만. 어, 장군감이네, 이놈 자식. 네. 저희 아빠는 강서우 씨를 많이 닮으셨는데. 어, 잘생긴데? 거기에 머리 길고 안경 벗으면 소름 돋지만 저예요. 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네. 누구 얼굴에? 강서우. 강서우 씨. 거기 머리 길고 안경을 벗으면 본인이시래요. 예솔 씨래요. 그런 제가 아주 어릴 때 엄마가 집에 놀러 온 이모한테 제 목욕을 부탁하셨나 봐요. 부탁을 한 뒤 엄마는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모가 저를 목욕시키다 말고 나와서 쭈뼛쭈뼛 엄마에게 다가더니 어디 나 제 목욕 못 시키겠어. 아 왜 그래? 제 목욕 시키는데 아, 형부 목욕 시키는 것 같아. 깜짝 놀라요. 형부, 형부 있어. 형부 목욕 시키. 아빠 닮아 죄송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이. 아, 이모가 깜짝 놀랐네. 김학수 씨의 사연입니다. 올해 29살 먹은 직장인입니다. 이제서야 컬투쇼 팬이 되어 매일매일 열심히 듣고 있어요. 늦었네요 많이. 때는 2008년 12월. 라식 수술을 상담을 받기 위해 안과에 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 50대 정도로 돼 보이는 무섭게 생긴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인사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투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선생님 이름 웃기겠다. 안녕하세요. 어떤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모든 말 끝에 염을 붙이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한 50 먹 드신 분이. 아냄. 아 냄냄냄 어서 냄. 라식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먼저 몇 가지 검사를 한 뒤에 다시 상담하도록 할게요. 검사를 마치고 검사 결과를 알려주시는데도 검사 결과를 알려주시는데 수술하기 전 일주일 동안은 렌즈를 끼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당분간 음주 흡연도 삼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웃겨서 끝을 못하겠네. 속으로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집에 돌아간 뒤에도 그 말투가 너무 웃겨서 계속 그 말투를 따라하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술날 다시 선생님을 만났어요. 여전히 선생님은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고요. 렌즈는 끼지 않으셨고요. 네. 냄. 냄. 그럼 밖에서 잠시 기다리시고요. 10분 뒤에
수술 들어갈게요. 자꾸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으며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곧이어 냄냄 의사 선생님도 장갑을 끼고 나타나셨어요. 냄냄 선생님. 겁먹지 마시고요. 금방 끝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또 웃다가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저 말투 때문에 계속 웃다가 술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에이 설마 수술 중에는 말씀 안 하시겠지. 근데 수술하는 내내 선생님이 수술 과정을 설명해 줄 거예요. 냄냄 말투로요. 잠시 뒤 각막을 벗겨내고 레이저를 쏠 거예요. 레이저를 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저는 긴장하고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고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레이저가 제 눈에 발사되자 의사 선생님은 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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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저는 그 결국 레이저 수술 중에 빵 터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번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정말 웃다가 제 눈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한쪽 눈 수술을 간신히 마치고 냄냄 선생님이 물으시더군요. 환자분 왜 이렇게 웃으셨나요? 그러면 수술 못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 염려 많으시면 안될까요? 웃겨서 수술을 못 받겠어요. 심각하게 수술 보조하시던 간호사분이 또 빵 터졌어요. 민망하시는지 의사 선생님 아주 근엄하게 아,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 염려를 자제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의 라식스들은 무사히 끝날 수 있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우. 몇 년 전 제 친구 따옥이는 별명이야 이름이야. 별명이야. 따옥. 따옥이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역할을 맡게 됐어요. 다만 그 배역이란 게 황제 옆에 서서 커다란 왕부채로 부채질을 하는 시녀 3역할이었습니다. 대사도 없고 그냥 부채질만 하면 되는 비중 없는 역할이었지만 따오기는 왕부채를 집으로 가져가서 연습을 하기로 했어요. 이건 뭐 연습을 해? 왜 그랬을까요? 오죽하면 소품 담당자도 말렸어요. 아니 그걸 꼭 굳이 집까지 가져가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나? 아, 부채질에 뭔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 부채 고장나서 상하면 안 되는데. 사람 키보다 큰 키의 왕부채는 막대 부분이 길어서 갖고 다니다가 부러질까 걱정됐던 거죠. 하지만 따오기는 키의 큰 왕부채를 들고 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오르는데 왕부채가 너무 길어서 버스에 타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어요. 세워서는 절대 못하고 일단 가로로 눕혀서 밀어넣는데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아유 저건 뭐 막대기야 뭐야 저 기둥이야 부채야 저게 뭐야 저게. 아유 무슨 저 소림사에서 왔나봐. 그런데 그때 아 내 사타구니.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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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뭐하는 거야 이거. 막대기로 내 사타구니를 찌르면 어떡해.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결국 따오기는 버스에 타지 못하고 집까지 걸어가게 됐죠. 왕부채를 들고 계속 걸으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왕부채를 땅에 세워둔 채로 멈춰 쉬었죠. 그런데 그때 한 70~80은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따오기에게 다가오셨어요. 따오기는 무슨 볼일이 있으신가 해서 쳐다봤는데 할아버지는 따오기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앞만 보고 서 계신 게 아니겠어요? 뜬금없는 상황에 따오기는 이상했지만 그냥 갈 길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왕부채를 쳐다보며 호메! 버스 정장이 아니네! 아유 움직여! 버스 정장이 아니었어! 아유야! 땅에 세워둔 왕부채를 버스 정장 아, 얼마나 크길래 그게 버스 정장처럼 자연스럽게 거기서 딱 서 있는 어 버스가 안 오는가 착각하신 거예요. 따오기는 생각하면 할수록 웃겨서
걷다가 빵 터져갖고 왕부채를 부려뜨려 먹었어요. 그래서 시녀 3 역할에서 잘렸죠. 따옹이는 지금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따옹이 아 할아버지 확 나가시고 놀랐겠다 보청룡이 아니네 이거. 최정환씨 자신감의 최후라는 제목이에요. 네. 재밌을 것 같다 괜히 자신감의 최후. 근데요 이게 균 했다가 X 그다음에 찬 했다가 X 그다음에 훈 이렇게 넘어왔어요. 오 그러네. 그죠. 네. 이게 저희가 이 코너에다가 이렇게 읽을 사람 이름을 작가분들께서 이렇게 각자 잘 살릴 만한 느낌의 그쵸? 어떤 사연들을 네. 이게 이렇게 세 번 옮겼다는 거는 애매하다는 거죠. 균 찬 훈. 네. 이게 훈에게 온 까닭이 있을 거예요. 제가 딱히 잘하는 게 없는데요. 왜요? 예? 골고루 다 잘하죠. 딱히 할 말이 없으시죠? 뭐 하나 그 두드러진 게 없지만 골고루 잘하시잖아요. 공장에서 산업체 근무를 할 때 일입니다. 공장에서 일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한참 일을 배우고 있는데 제가 가동하던 용접 기계에 말썽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바로 위 직책인 주임님을 찾아갔죠. 주임님은 이것저것 해보시더니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 위에 반장님을 불러왔습니다. 반장님은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참 의기양양하던 때였죠. 뭐가 문제야? 이 센서가 말썽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센서는 말이야 작동 원리가 간단해. 나 하는 거 봐봐. 이러시더니 상체를 전부 기계 안에 집어넣고 안에서 주임님을 향해 자신 있게 소리쳤어요. 벤치 줘봐. 예 여기 있습니다. 렌치 줘봐. 여기 있습니다. 망치 줘봐. 여기 있습니다. 가서 공장장님 모시고 와. 엄마의 살사. 엄마 춤을 춘 모양인데요. 지난 설날 외갓댁에 갔다가 이모랑 어머니가 수다 떠시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언니 지난번에 살사했다더니 좀 어때? 살사? 우리 엄마가 살사를? 저는 엄마와 따로 살기에 엄마가 살사를 배우는 것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와 살사는 너무 안 어울리셔서 저는 깜짝 놀랐죠. 완전 힘들어. 나 그거 3일하고 3kg 빠졌다야. 3kg? 사실 엄마는 설사를 하신 건데 저 혼자 설사를 살사를 알아듣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살사했어? 며칠 전부터 조금. 진짜? 우와. 얘는 뭐 그런 걸 갖고 뭐 우와 뭐 왜 남자스럽게 왜 그래? 아니 그게 왜 남자스러워? 재주인 것도 아니고. 근데 3일에 3kg라니. 야 진짜 힘든가 보다. 완전 나 죽다 살아났어. 아 그럼 그거 막 아빠도 보여주고 그랬어? 뭐? 그걸 아빠를 왜 보여줘? 에이 그런 거 부부끼리 서로 같이 하고 그러면 좋잖아. 얘가 뭔 소리야 답사스럽게. 아빠랑 그걸 왜 같이 해 왜? 에이 부끄러워하는구나 엄마. 그걸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는 사람이 어딨니? 얘는 정말. 아니 설사는 원래 혼자 주나? 그런 춤은 다 파트너가 있지 않나? 아니 설사를 왜 줘? 설사는 싸는 거지. 그제야 살사가 아닌 걸 깨닫고 혼자 빵 터졌습니다. 역시 어머니와 살사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재밌네요. 중학교 때 한문 선생님은 시험 직전 대놓고 시험 문제를 말해주는 스타일이셨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그죠? 네. 야 이거 시험 문제 낼 거야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도 틀리는 녀석들이 있죠.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자 어불성설 어불성설이고 이번에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외워둬. 허명고 어불성설이, 어불성설이 무슨 뜻이냐? 누구세요? 예, 전화 받으시네 누가? 예. 어불성설이 무슨 뜻이냐? 이게 지금 어불성설이에요. 라디오 하는데 전화를 받는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이치에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뜻하는 말인데 예를 들면 이렇다. 한문 선생님은 장동건처럼 생겼다. 에우. 그렇지. 니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헛소리지. 이럴 때 쓰는 말이 어불성설이야. 한문 선생님은 장동건처럼 생겼다. 이건 어불성설이다.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 잘 외우도록 해.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험이 모두 끝난 뒤 한문 수업 시간이 돌아왔어요. 근데 교실로 들어온 선생님이 한 장의 시험지가 들려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하시는 말씀. 23번 정찬호! 정찬호 일어나봐. 네.
이번 시험 주관식 문제 어불성설의 뜻이 뭔가? 정답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말. 그지? 내가 그 시험 전에 모두 알려줬잖아. 찬우야. 근데 넌 답을 한문 선생님은 장동건처럼 되겠다. 라고 썼더라. 와하하하하 애들이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답 처리했다. 학생들이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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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왜? 선생님은 태어나서 장동건 닮았다는 말을 처음 들어봐요. 고마워서 정답이야. 아이들은 다시 빵 터졌어요. 그런데 그때 깐깐한 반장이 일어나서 항의를 했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아요? 괜찮아. 쟤는 어차피 그거 정답 처리해줘도 꼴등이더라고. 아, 네. 선생님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정답 처리해주셨어요. 예상대로 찬우는 꼴등을 했고요. 아우 재밌네요. 최정현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야 오랜만이네. 도를 아십니까? 내 친구 은실이는요 시크한 아이예요. 며칠 전 아주 시크한 은실이랑 쇼핑을 하러 시내에 나갔는데 도를 아십니까를 만났어요. 그 도인은 다짜고짜 은실이에게 아가씨 등에 웬 할아버지가 붙어있어? 하는 겁니다. 시크한 은실이는 무뚝뚝한 말투로 우리 할아버지인데요. 학원 가던 길을 가려고 했죠. 순간 당황한 아저씨는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어허, 아무리 그 친할아버지라도 돌아가신 분이 붙어 계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시크한 은실이는 냅두세요. 내 할아버지 내가 갖고 다닌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예? 냅둬요 하며 앙칼지게 쏘아붙였고 도인은 오기가 발동인 끝까지 할아버지를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다그쳤지만 은실의 마지막 한마디에 발길을 돌렸답니다. 냅두시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업어줬는데 이제 내가 업고 다닐 거예요. 가자 할아버지. 어찌나 황당하고 웃기든지 다음에 도를 아십니까를 만나면 저도 꼭 이렇게 써먹어야 되겠어요. 아 재밌네요. 아 턱보상이라는 민모양이 보낸 사연입니다. 가명 민모양. 전 아이들 미술을 가르치면서 저만의 작업실을 꾸리고 있어요. 얼마 전 작업실 이사를 하느라 남친이랑 무거운 원목 소파를 옮기다 그만 제가 들고 있던 쪽 소파 다리가 제 턱을 강타했어요. 너무 아파서 눈물이 팍팍 쏟아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죠. 남친이 놀라 달려오더니 너! 야 턱에서 피나! 야 안 되겠다 병원에 가자! 그렇게 병원에 가는 내내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턱에 금이 갔으면 어떡하지? 설마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정형외과에 접수를 하고 렉스레이를 찍고 기다리는 동안 정말 긴장이 됐어요. 선생님 저 괜찮은가요? 혹시 뼈에 이상이 있나요? 사실 턱에서 피가 났거든요. 그러자 엑스레이를 들여다보던 의사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드름이 터졌습니다. 여드름 터져서 병원 간 거야. 어, 왕여드름이네요. 그리고 턱에 연고를 발라줬어요.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결국 엑스레이 비용, 진료 비용 다 내고 나왔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재밌네요. 이 제목이 굉장히 탐나네요. 정관수술 전문가의 카리스마. 애가 셋인 친구 녀석이 정관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며 무서운데 같이 가는 것 같다더라고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해서 함께 병원에 따라갔어요. 진료실 상담 의자에 앉고 저는 친구 옆에 서 있었죠.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의사 선생님께서 상담을 시작했어요. 카리스마 있는 할아버지래요. 그래. 부끄러우셨다고. 네? 부끄러웠냐고. 정관수술 받으러 왔냐 이 말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정관수술. 선생님이 카리스마 있는 눈빛을 발사하며 상담을 이어갔어요. 정관수술은 말이에요.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안 풀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카리스마 있게. 아, 근데 수술 받아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건 제대로 묵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난 이 묵는 거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나한테 거쳐간 환자들은 두 번 다시 나를 보러 오지 않아요. 참 오기를 하지. 제발 다시 풀어달라고. 우와, 그러세요? 저는 말입니다. 이 묶는 기술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관수술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피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실수 없게 제대로 정성스럽게 묶어야지 않겠습니까? 친구 아저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자신감 가득한 표정으로 침을 튀기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이 기술의 오죽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제 아들 이름을 이정관이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이정관이에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럼요. 지금 이름이 의대를 다녀요. 아버지의 장인용 씨를 이어가겠다고 정관을 하겠다고 이 자식 말이에요. 친구 아저는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마지막 필살기로 무슨 도표를 꺼내들더니 볼펜으로 도표를 가리키며 이거 보이죠? 이 도표가 바로 이 지역 인구 증가율인데 지난 5년 동안 인구 증가율 변화가 없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압니까? 글쎄요. 제 병원이 이 지역으로 와서 개원한 지 5년. 제가 오면 인구가 안 늘어요. 왜냐? 저한테 묶어가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에 친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술을 결정했고 저도 의사 선생님의 카리스마 장인 정신에 감명받아 저도 모르게 친구 따라 수술을 받을 뻔했어요. 전 아직 결혼도 못한 노총각인데요. 총각도 정관 수술에 혹하게 만드는 의사 선생님 뻥과 카리스마 엄청나지 않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최동화 씨의 사연입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에서 우렁이를 기르고 있었어요. 많이들 기르죠. 우렁이. 아, 우렁이 키웁니까? 그럼요. 저희 딸이 유치원에서 생물 기르기 체험으로 데리고 온 녀석이었죠. 네. 당시 저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어요. 우렁이 각시라고 아시죠? 우렁각시. 우렁각시. 네, 우렁각시. 한참을 재밌게 읽어준 뒤에 아들한테 말했어요. 시원아, 시원이도 크면 우리 우렁이 키워서 네 각시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자 우리 아들이 비린내 나서 싫어. 아, 현실적이에요. 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호. 김남자 씨. 제목도 마음에 드네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20대 여학생 여자. 여자요, 김남자요? 야, 그런 경우 있죠. 이게 남자 아이를 얻고 싶어서. 와. 또 그럴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20대 여학생이에요. 김남자. 얼마 전 친구가 강아지를 분양받아서 저도 구경을 갔어요. 그런데 친구네 도착하고 보니까 친구는 없고요. 친구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안고 가만히 거실에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친구가 잠깐 뭐 사러 나갔다고 해서 둘이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아우, 강아지가 너무 예쁘다. 이름 정하셨어요? 몇 개 생각해 둔 게 있는데 네가 좀 정해줄래? 아, 후보가 어떤 게 있는데요? 엄마, 아빠, 오빠. 미친, 걔 이름을? 언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아, 강아지 이름이 엄마, 아빠, 오빠, 언니 뭐예요? 삼촌, 질부, 제부. 할아버지, 그건 좀 이상해요. 차라리 얘가 하얗니까 백설기 어때요? 백설기? 싫어. 난 이 중에 정할게요. 이 중에 정해야 돼. 할아버지의 강경한 말투에 살짝 돌아갔고, 아, 그럼 걔한테 엄마 아빠는 좀 그렇잖아요. 얘가 수컷이니까 오빠가 제일 낫겠네요. 그때 친구가 바리바리 강아지용 보면서 들고 집에 도착했고 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할아버지와 저 친구 셋이서 강아지 첫 산책을 나가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강아지 줄을 잡고 걷는 친구가 부러웠는지 오빠 오빠 내가 잡아볼게. 전 웃음이 났지만 영문을 모르는 친구는 아, 네? 할아버지 뭐라고요? 오빠요? 그러다 개줄을 놓쳐버렸어요. 개는 유기견을 분양한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크고 빨랐어요. 할아버지는 다급히 외쳤죠. 오빠! 오빠! 오빠 가지마! 오빠! 오빠! 친구는 할아버지를 쫓아갔고 할아버지는 계속 개를 쫓으며 한 번 더 외쳤어요. 오빠! 오빠 거기다 똥 싸면 안 돼! 오빠! 오빠!
사람들은 오빠를 외치며 개를 쫓는 할아버지를 신기하게 쳐다봤고 친구는 그런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는 기억력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익숙한 단어로 강아지 이름을 짓고 자주 불러주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오빠는 지금도 여전히 할아버지와 건강히 잘 지내고 있대요. 귀엽다. 김용균 씨의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예요. 한 달 전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르고 채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앉은 선생님이 뭐라고 계속 중얼중얼 하시길래 여쭤봤죠. 왜 그러세요 선생님? 참고로 그 선생님은 50대에 경륜 많으신 역사 선생님이십니다. 어, 히스토리 티칭. 자, 이거. 어, 나 이거 이 자식 이거 점수를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썼길래 그러시는데요. 아니 말이야, 내가 주관식을 일제 강점기 때 상하이에서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세워 어? 주석으로 활동하신 독립운동가 이름을 쓰라 그랬거든. 그런데요. 아 근데 이 자식 이거 쓰고 봐봐 이거 점수를 줘야 돼 말아야 돼. 얼른 답안지를 찾아봤죠. 거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구 김범. 백구 김범. 하얀 부족해. 김범. 어, 김범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배우죠. 백구 김범. 어, 독립운동 활약을 그때부터 했군요, 김범이. 어, 김범 씨가 오랜 전에 태어났네요. 네, 김범 씨. 살레드 생활 오래 했네. 백구김범. 어, 헷갈렸나봐요, 그죠? 헷갈리죠. 나중에 그 학생한테 어떻게 그렇게 호까지 기가 막힌 정답을 쓸 수 있게 됐냐고 물었더니 상하이라는 말에 쉽게 떠올라 자신있게 쓸 수 있었대요. 저는 그 후로 그 학생을 백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백구. 아니, 백구김범. 어, 진짜 맞는 것 같고 약간 막 섞어놔도 괜찮은 것 같아. 김범 백구. 까마귀와 어르신과의 기싸움. 글쓴이 정유진이십니다. 오늘 새벽 6시 30분경에 있었던 사연입니다. 남편이 자다가 너무 더워서 6시쯤 창문을 모두 열고 다시 잠을 청했고 저는 창밖에서 울리는 소란스러운 까마귀 소리를 들으며 억지로 자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계속 깍! 깍! 까마귀 연기! 깍! 우니까 지나가던 어르신께서 시끄럽고 짜증이 나셨는지 까마귀에게 야! 크게 소리를 지르셨죠. 까마귀는 자기한테 야! 라고 하는 걸 알았는지 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야! 까! 그 까마귀야 그게?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우는 겁니다. 고라니인 줄 알았네. 어르신은 반항하는 까마귀를 향해 한 번 더 크게 야! 외치셨고 까마귀도 지지 않고 더 크게 어! 까! 까! 이게 말도 안 소리높여 울더라고요. 까마귀와 어르신의 기싸움이었어요. 어찌나 웃기던지요. 실감나게 연기해 주셔야 해요. 아, 별 내용 아닌데 잘 살려서 웃기네요. 네. 장호가 까마귀 연기를 잘하는구나. 아이들 아이들도. 에러 에러 에러.